충남 태안군의 가족 복합 커뮤니티 센터가 건립에 들어갔습니다. 군민 누구나 다양한 문화 생활을 즐길 수 있고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노혜림 기자입니다. 지난 10일 태안군 교육문화센터에서 가족 복합 커뮤니티 센터 기공식이 열렸습니다. 군은 저출산 등 인구 감소 문제를 해소하고 국민들에게 다양한 체험, 교육, 문화 공간을 제공하겠다는 목표 아래 민선 7기 들어 이번 사업 추진에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 우리 태안 군민도 문화와 예술, 체육을 누리고 체험할 수 있고 실현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보자. 그런 커다란 의미가 있는 것이 태안군의 가족 커뮤니티 센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행복뿐만 아니라 태안군이 발전에 있어서 커다란 디딤돌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태안군을 커다란 성장 동력의 기반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축하 말씀을 드립니다. 가족 복합 커뮤니티 센터는 국비, 도비, 군비 229억 8천만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공간으로 주민 자율 공간, 강사실, 교육실, 다목적 홀, 유아 체육실, 작은 도서관, 상담실, 언어발달교실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태안군 가족복합 커뮤니티 센터는 태안의 상징인 백화산 자락에 2023년 5월 완공될 예정입니다. 복지TV 뉴스 노혜림입니다.